작은 사위 이상국의 사체가 발견되기 전날 박 씨와 작은 딸 민영 씨를 태운 차가 저녁 8시경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곧이어 두 사람을 미행하던 작은 사위 이상국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한 시간 뒤 그는 박 씨의 등에 엎혀 나왔습니다. 이때 이미 그는 의식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 옆엔 작은 딸 민영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박 씨와 작은 딸은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작은 딸 민영 씨가 다리가 불편한 한 여성을 부축하고 나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화재 직후 실종됐던 어머니 송여인이었습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의문의 방화 사건.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와 다량의 혈흔을 발견했고. 오, 이거 피 맞네. 지금껏 송 여인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시신만이라도 찾아준다는 건 아빠밖에 없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녀가 CCTV에 포착됐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다음날 작은 딸 백민영이 남편 이상국의 살인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되면서 드디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다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너무 마음을 준다니까 그가 보호금이 오다가 나 같은 게 어떻게 나한테 무슨 장난이라고. 방화 사건은 자신의 사망 보험금을 딸에게 주기 위해 어머니 송여인이 벌인 자작극이라고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의 폭력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까지 폭행을 당했던 작은 딸 민영씨, 그런 딸이 늘 안쓰러웠던 어머니 송여인은 딸에게 거액의 보험금을 물려주고 자신은 남은 평생을 죽은 사람으로 지낼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제 남편도 그렇고 김씨는 맨날 신문 먹으면 찾아와서 괴롭히니까 여태 저 때문에 참고 사셨던 거지. 엄마도 맞고 사는 거면 정말 진짜 힘들 거예요. 자신의 61번째 생일을 맞아 모처럼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그날 밤 송여인은 자신의 허벅지를 찔러 혈흔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후 그녀의 범행을 도운 건 바로 송여인의 전 애인 박 씨였습니다. 생일이니까 밤 12시 넘어서 밥 먹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송여인이 자해를 한 뒤였다고 합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자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둘이 같이 살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고. 아, 이렇게라도 그냥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결국 박 씨는 그녀의 범행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흉기를 가게 안에 남겨두고 사체까지 모두 타버린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물쇠로 문을 잠근 채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작은 사위 이상국의 살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저씨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인간이 죽어도 딴짓을 했어요. 그 인간이 우리 엄마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 인간이. 어떻게 눈치를 챈 건지 거기까지 따라왔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다 이해한다, 보험금만 나눠주면 아무 말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간이.
작은 딸 민영 씨와 박 씨가 방 씨만 틈을 타 사위가 몰래 들어와 송 여인을 살해하려고 했고 이를 뒤늦게 발견한 박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정말 빨리 헤어졌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민영 씨는 이 모든 게 자신이 못난 탓이라고 자책하고 있었습니다.